예배합니다. 예배입니다. 성결내교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순서는 저희 비례 예배인 분들 개인별로 각자 소감이라든지 각오 간단하게 밝히시고 저희 당 공식 브리핑을 조수진 대변인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은희 후보님께서 간략하게 현재 시국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변인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조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공직 서류 관련해서 지금 계속되다가요 연락을 받고 지금 급히 왔습니다. 근데 국회 소통관이라고 해서 제가 잠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소통관이라는 건물이 있었나 좀 그렇게 생각했고 옛 후생관이라는 건물 이름을 듣고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정말 국회 소통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국회라든지 정당의 대변인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언론은 여론의 1차 창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는 정당이 반드시 성공한다. 이 점을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급히 여러분들에게 대변인단이 구성이 됐다는 걸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가장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큰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N번방 사건이 이제라도 관련자들이 검거가 됐고 법의 처벌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바로 언론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보도한 한림대 미디어스쿨 팀 이후 한겨레신문이라든지 국민일보 등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고 바로 잡아가는데 우리 언론인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요. 이 점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사이버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정부 그리고 국회의 늑장 대처와 무감각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사법당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말로만 그쳐왔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피해자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선제적인 수사와 방지 대책을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들 절규와 아픔을 보듬는 방안도 마련돼야겠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사이버 성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립니다. 특히 미투 피해자인 우리 김은혜 후보와 함께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은희 후보님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은희 후보님을 통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고 간단한 질의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두서가 없습니다. 우선 이 대변인단 간단하게 인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피아니스트 김예지입니다. 오늘은 미래한국당 대변인 김예지라고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대위 대변인으로 일하게 되어 감사하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문화예술인으로서 또한 안내경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재활보조견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재건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통합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에너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한민국, 서로 꿈은 달라도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시각장애인 대변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영호입니다. 저는 이제 극한의 땅을 가는 탐험가에서 이제 정치의 탐험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한국당 대변인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고통과 괴로움에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이 정부, 우리 미래한국당은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을 하고 또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미래한국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저희 대변인들뿐 아니라 우리 당의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의 큰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입니다. 저는 당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세대, 다양한 계층에 미래 한국당의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우리 미래 한국당이 이루어내겠습니다. 미래 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변인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간 당의 대변인이 공석이라 언론인 여러분께서 소통이 잘 안 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변인단에서 언론인 여러분과 더 많이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1호 여성 기상캐스터이고 방송인 출신의 대변인 이익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뒤에 서 계신 우리 후보님들과는 달리 이번 비례대표에 신청을 했었고 번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7등부터 530등에 이르는 모든 10외 비례대표 후보님들의 동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을 모아 모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사는 거 참 힘드시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정말 한숨 나온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 온 국민이 무기력해졌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미래 한국당에 나섰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당을 돕고자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미래 한국당이 꼼수 정당이다, 위법 정당이다 이렇게 말이죠. 국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희 미래 한국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한국당이야말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구원투수입니다. 1등하는 비례정당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를 기꺼이 선택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미래한국당 부대변인을 맡은 이철호라고 합니다. 이 새로 시작되는 소통관에서 언론 여러분들과 더욱 소통을 잘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의 부대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럽진 않지만 또 부끄럽지도 않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체육계 미투 1호 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들을 위해 용기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용기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N번방 박사방 사건 외에도 수많은 불법 영상물 제작과 유포, 성적 학대는 살인 교사와 다를 것이 없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에게 엄벌을 해주실 것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시청하고 감상하며 성적 학대를 방관, 방조, 가담한 모든 공범들을 찾아내시어 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힘없고 약한 피해자들에게는 따뜻한 눈길과 진심 어린 응원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해자보다 더 큰 힘이 피해자분들 곁에 있다는 피해자분들 곁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용기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한 일을 하고 당신들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용기 내어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말만 해주시면 싸워서 벌주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남성과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꼭 N번방이라는 현안 관련해서도 좋고요. 아니면 이번 그 대변인단과 관련해서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말. 예.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그 공천 심사가 아니라 선관위 등록 서류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참 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비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알게 되면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죄송한데 질의응답은 밖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0분에 기자회견 예약이 있어서. 네. 그러면은 우리 저기 후보님이 지금 다른 어떤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좀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